작년에 말띠도 돈벼락 맞았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돈벼락이 작년에 날아갔어. 네. 날아갔는데 올해는 그 돈벼락이 이제 딱 쌓여요. 네. 이제 또 말띠분이 이제 다 금전은 괜찮다 치지면서도 또 인간관계가 안 좋아. 인간관계가 안 좋단 말은 이제 안녕하세요. 대구 영통사 연락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이제 상반기 운세 중에 네. 말띠 분들인데 45세를 이제 맞이하신 말띠 분들. 작년에 말띠도 돈벼락 맞았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근데 말띠 분들은 쉽게 말해가지고 깨도 많아요. 깨도 많고 머리 네. 자기 머릿속에 뭘 하겠다 그림을 그리면은 네. 그거를 다 남들보다 크게 그려요. 그런 말띠들이 되고 되는데 지금 45세에서도 지금 하시는 일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말띠분들이 거의 영업적이 많으시거든요. 영업으로 다니시는 게 많으신데 돈벼락이 작년에 날아갔어. 네. 이제 날아갔는데 올해는 그 돈벼락이 이제 딱 쌓여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번 45세 말띠들 정말 돈에 팡 붙일 수도 있는 아 진짜예요. 네. 그런 상반기 행운이 되세요. 돈에 파묻힐 정도로요? 그래요. 작년에도 그랬다니까요. 네. 근데 작년에 날라갔다니까 그 돈이 다. 근데 올해는 이제 날라갔으니까 거둬야 될 주소 와야지 그 돈을. 네. 이제 4월쯤 되면 그 돈을 차곡차곡 주워가지고 곡간을 네. 만들 수 있는 그런 말띠가 되신데 이제 또 말띠분이 이제 다 금전은 괜찮다 치지면서도 또 인간관계가 안 좋아. 인간관계가 안 좋단 말은 이제 구설이 있기 때문에 뭐 남들한테 거짓말 안 하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네. 그렇게 표현을 해가 가시면은 말띠분들이 싸워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십니다. 그리고 말띠분들도 올해는 돈 넣고 돈 먹기 한번 해보세요. 그만큼 진짜 돈 관련된 거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는 그렇죠, 거죠? 그렇죠. 정말이에요. 네. 저 다소수의 돈 방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하는 45세가 되신 분들 처음 봤어요. 네. 자, 오늘은 45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띠에 대해서 네. 말씀드렸는데 45세 말띠 분들은 좋으시고 다른 또 말띠 분들 나이대별 말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다 똑같은 말이니까 말이 하는 일은 다 말들끼리는 통하니까 똑같은 말띠니까 힘내시고 용기 내셔가지고 다 성공할 수 있도록 대구 영락사 통상에서 기웃도 드리겠습니다.